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환경 감시를 해야 한다. 이래요. 첫 번째 기능이. 환경 감시라는 것이 뭐냐? 정치인들의 권력에 감시도 있고, 그건 권력의 감시. 예? 그 다음에 또 경제인들이 비리져준 것도 감시. 예? 이런 감시. 누가 선동한 사람으로 감시. 쓰레기 이렇게 막 쌓았어요. 이것도 누가 하는 권력과 감시. 이런 역할이 결론입니다. 권력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런 기능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우리 세계 대학생 평화봉사 사절단 한국 대표들이 지향하는 평화와 환경 보존과 봉사 이런 여러 이야기 이런 것들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 신문에 보면 사설 같은 게 있어요. 그 방송에도 논평 같은 게 있고 그것이 뭐라냐? 그것을 상관조정 기능이라고 해요. 상관조정 조정 기능. 이게 뭐냐? 이해관계가 있어.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어. 서로가 뭐 싸우고 있어. 뭐 있잖아. 뭐 여기서 덕기 집회하면 저기서 하잖아요. 어느 한쪽에 이렇게 손을 대하고 그 기사를 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아들면 이 기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무실가면 이 논설이나 사설은 사회 통합, 평화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언론은 누구의 아무리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우빠든 좌빠든 그 인간의 수로만 같이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론이 아 나는 진보니까 이랬어. 또 나는 보수니까 태극기 집회 여기 진보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뿌리로 밀고 가죠.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언론이 그렇게 만든 거죠. 언론의 기능 중에 아래가 세팅이나 기능이 있는데 의제 설정이나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론 언론이 여론을 뭐라 봐요? 여론이라고 하죠. 여론을 뭐라고 했었어요? 여론이 영어로 뭐예요? 대답하셨어. 뭐예요? 퍼블릭 오피니언이에요. 퍼블릭 오피니언. 미오. 퍼블릭 오피니언. 퍼블릭이란 것은 공공의, 공중, 공공 영역, 이런 걸 퍼블릭 하고, 오피니언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사적 개념, 사적 개념. 그래서 여론이라는 건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이. 공중의, 다수의 의견, 공중의 의견. 이렇게 보냐면, 이 바보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 여론이라는 것들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있는데, 공중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왜 의견을 붙여놨겠습니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라. 이건 여론입니다. 우리는 막 여론조사하고, 다리 뺏음해갖고, 누가 후보다 하고 막 정말식으로 막 보도하고 제가 대세를 하는데, 소수에 대한 것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이것이에요.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론이 원래가 이 퍼블릭의 아젠다는 의제, 퍼블릭의 의제, 공중의 의제라고 저는 이런 말은 퍼블릭의 의제를 미디어가 받아서 야 취재해보니까 가서 취재해보니까 아 그렇더라. 아 그래서 대중들 이제 공중들 다 만나서 취재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공중의 의지를 받고 그 다음에 언론이 실려야 돼. 그래 여론이 돼야 돼. 그래갖고 미디어의 의지가 돼야 되는데 언론의 의지가 돼야 되는데 친구는 와야 되는데 공중의 말을 듣고 의지가 되는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 언론 대부분 미디어 자기들이 인정하고 신문사에서 미디어의 의지를 전해놓고 한 사람 뭐 스캔들 이런 거 일을 하면 지구들이 막 깨내놓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 국민들이 이렇게 아니 이의자가 이랬어? 미디어가 아젠다가 공중의 의지를 만들어. 반대로 공중의 의지, 공중들한테 물어봐서 언론을 써야 되는데 미디어들이 자기들이 왔다가 그냥 뭐요? 야, 이 사람은 뭐 DJ 말하는 DJ를 국민들이 DJ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일 옛날 전 대통령 JP, 김종필 그러잖아요. JP 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뿌려 말하는 게 있는 그러면 그것이
돼요. 이 사람도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원래 몰래가 본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말이야. 그런데 그건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아젠다 설정 기준,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이라죠. 언론의 의제를 설정해서 국민한테 던져주고 국민들이 어떻게 가는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바탕.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평, 우리가 만약에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했잖아요. 29일 28일에 대해가요. 캄보디아에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보는 것은 TV입니다. 아니면 언론, 인터넷으로 이런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직접 봤던 사람은 진짜 리스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안 보잖아. 거기 가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대회를. 그럼 어디서 봐? TV 통해서 봐. TV나 사진을 통해. TV나 사진 이런 전송, 유성을 통해서 보고 이러든가. 그런데 우리는 차망경에 있는 것 같이 언론을 받고 차망경으로 제가 공부합시다. 야, 어제 보니까 캄보디아가 뭐 진이 됐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 누가 하냐? 기자란 사람입니다. 기자란 사람. 기자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전쟁통에 딱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쟁통에 언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전쟁통에 아프가니스탄 이런 전쟁도 있고 유교 전쟁도 있는데 전쟁통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우리 언론들은 살아 이렇게 해서 패트리어 미사일이 삥 하고 뿅 이렇게 해서 먼지가 뿌리 올라오는 거 이런 걸 이렇게 잡아갖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게임 만듯이 뿌려 뿌려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인간이 있다고 인간이 여기에 이 먼지 속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붙여지만 여기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달라지겠죠. 그럼 여기는 글로벌에서 보도한다고 해서 평화를 위해서 근데 여기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도한다고 해서 여기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을 보도한다면 아 전쟁이 되겠구나 사람 전쟁 죽이는 걸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보도를 해요. 멀리서 저만 팍 먼지만 팍 쏟아져 전쟁 보도. 결국은 정기자라고 이게 중요하고 그런 건데 여기를 가면 아, 이 전쟁이 참하구나. 이것은, 아, 이 방송, 가면 뭡니까? 아, 저거, 전쟁이 일어났지만, 저거, 뿅, 뭔지만 안 해. 아, 멋있다. 이렇게, 이게 감격이 되죠. 그래서, 사방, 아랍권, 언론사가 생긴 이유가 그렇지. 알자지라. 좀, 말이 그렇지만, 알자지라 방송이 있습니다. 알자지라. 그것이, 모든 제국주의, 이게, 미국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도하니까, 자국민을 위해서 보도한 것이 알자지라 방송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피를 흘린 것을 인터넷에 쏘고 아까 이렇게 대하고 서로가 서방 언론과 그 국내 아랍권 언론이 서로가 대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 보도 알자지라 보도가 여기에 보도를 하니까 저도 가면 보더라고. 아 전쟁 안 되겠다. 빨리 끝내야겠다. 어떻게 보도하냐니까요. 사진 한 장을 볼 수 있어요. 사진 한 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 정경과 이렇게 뭐 노동자들이 투쟁한 거 있고 이렇게 이런 걸 가끔 봅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보수 신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 여기서 찍어요 사진을 또 대부분. 그러면 청경들이 공권력이 무단한 이걸 때린 걸 같이 보여요. 또 보수 신문은 여기서 찍어갖고 저를 예? 이 난리에 이저 뭐 공권력을 공격한다. 어디서 찍냐에 따라 사진을 찍냐에 따라서 해서 사진 찍는 사람도 있지만 달라진 거야.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카메라 되는 걸 알아요. 이렇게 찍으면 아 노동자들이 너무 억지를 부리고 머리 투쟁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는 것이고 이쪽을 찍으면 청년들이 머리 투쟁한 노동자 투쟁 가만히 있는 사람 때리는구나. 어떻게 전향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전향해야 되겠어요? 투쟁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다 사다리 놓고 여기 중간에 어렵더라도 여기서 찍어줘야 돼. 똑같이 이렇게. 그런데 자기들의 언론의 가치와 철학 나는 보수신문이었죠. 이런 것들이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문 중, 언론 중에서 권위지라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권위지. 권위지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노동조직은 또 뉴욕장 이런 데는 권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권위지라는 건 뭐냐 이게 딴 거지.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참학권과 지자고 남경과 의사왕경. 그런데 참학경은 기자가 보고 있어요. 그 의사가 전달해. 진짜 그런 기자의 왕경과 최소한도 입고가 되지나 못할 왕경. 최소한도 가깝게 그 조각된 사실들을 모아서 보도를 해주는 것이 기자 양심입니다. 내가 그 나라하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자국민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자국민이 와 우리 자국민이 이익을 세우고 보도해야겠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의 생명은 객관성이에요. 그걸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강의나 교육을 듣지 못하면 이익 못합니다. 다음에 언론을